그래서 강용석 나오는 거 뭐 봤어? 아니. 요즘도 뭐 혼자서 뭔가 진행을 하고 있던데. 자, 22번 봅시다. 존은 비 디터민드 투 이하하기 위해 결심했다죠. 마음 먹었어요. 투 이하하기 위해 마음 먹습니다. 하이어 임플로이 어디에서 온더 베이시스 오브 무엇을 근거로 해서죠. 온더 베이시스 오브 무엇을 근거로라는 뜻이죠. 그들이 메리 장점에 근거해서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시점 빨간색 들어가야겠지. On the basis of their family connection, 가족 연결 관계에 근거한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에 근거해서 뭐 여기 이시가 있으니까 얘하고 어딨어? 장점하고 반대말이 되겠죠. 그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 B라기보다는 오히려 A니까 그 다음 장은 A가 나와야 되는 거야. 뒷 문장은 앞 문장을 키핑하는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P 들어가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인게이지먼트 하면은 고용이죠. 새로운 노동자의 고용에서 그는 이라고 했어. 그는이라고 했죠. 자, 봐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rather than A라기보다는 차라리 B다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B가 와야겠지. 그지? 그런데 B가 와야 되는데 만약 changing signal이 있어요. 그러면 A가 오겠죠. Changing 시그널이 있으면 살펴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까? 그치? Changing 시그널이 있으면 그 다음 문장에서는 A가 오는 거야. 이해가죠? 자, 그러면 Refuse, 이시죠. 거절했다는 얘기는 뭐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Implicit Change, 함축적인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되는 거죠. 그치? rather than 다음에 A가 온 거예요. 얘가 A잖아. A가 이렇게 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고르고 나서 생각할 때도 continuance가 무슨 뜻이야? continuance 용모잖아. 그치? 특히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용모거든요. 그리고 동사로 쓰이면 지금은 리퓨즈 투부정사니까 동사로 쓰인 거지. 동사로 쓰이면 컨티넌트는 한마디로 서포트의 뜻입니다. 서포트. 그래서 뭐 이제 허용하다, 뭐 호의를 보이다, 뭐 이런 뜻인데 서포트를 알아두세요. 그러면 네퍼티즘은 무슨 뜻이에요? 친척주의죠. 네퍼티즘. 친척주의, 그치? 족벌주의라는 뜻이야. 족벌체제. 그러니까 자기 뭐 사촌을 등용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치? 족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족에 대한 커넥션이 족벌주의잖아. 그치? 족벌주의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C가 되죠. 그럼 C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얘하고 레더덴하고 C2가 되죠. C2는 P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P를 유발하는 겁니다. 다음에 페이버리티즘 델타에 보면은 얘가 정신주의죠. 정신주의. Substitute A for B.
대신 B 대신 A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A로 바꾸다라고 B를 A로 바꾸답니다. A로 바꾸다. 이 정신주의가 뭐예요? 페이버리트 생각하면 돼요. 페이버리트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잖아. 그지? 뭔가를 좋아하는 걸 페이버릿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등용을 하는 거죠. 능력주의죠. 얘가 능력주의. 메리토크러시가 엘리트 얘기하는 거예요. 메리토크러시가 실력사회라는 뜻입니다. 실력사회. 실력 있는 사람이 크러시, 투 룰이죠. 그치? 크러시가 룰을 지배하는 사회, 통치하는 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A번에 보면 메이크 라이트 오브 있죠. 얘도 중요합니다. 메이크 라이트 오브가 무엇 무엇을 밝히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히 하다, 밝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뭔가 밝히는 거니까 명백히 하다. 얘도 독해할 때 많이 나오니까 무엇 무엇에 대한 빛을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가볍게 하는 뭐예요? 응? 가볍게 하는 그 라이트닝이겠죠. 왜 갑자기? 그러니까 A번을 보면 그렇죠. 직접 능력을 밝히는 게 아니고 직접 능력에 따라 고용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A번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얘가? 뭐 여기서 뭐 하나 더 하자면 Substitute A for B는 Replace B with A가 되죠. 그치? B를 A로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신주의하고, 그지? 정신주의는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을 등용을 하는 거잖아. 자기가 쓰는 거고. 그리고, 네토키즘은 뭐야? 친척주의잖아요. 그럼 같은 개념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래서 페이버리즘보다는 네퍼티즘이 조금 협의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좀 더 쫄아드는 거죠. 그지? 좀 더 협소한 겁니다. 친척이에요. 친척. 근데 페이버리즘은 친척이 아닐 수도 있어. 얘가 마음에 들면 얘 고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신주의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패밀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에토티즘이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자, 23번. 23번. 자, 뭐 할 때 싱가폴이 뭐 하기로 결정했어? 거리 공연을 합법화하기로 1997년에 결정했네요. 그때 예술가들은 뭐 하도록 요구받았습니까? 체러티, 자선단체죠? 자선단체에서 모여진 기금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자선활동으로 모여진 돈을 도네이트, 기부할 것을 요청받았어. 됐죠? 오디션은 뭐야?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거죠? 오디션도 봐야 되고, 오디션이 오디션보다예요. 동사로 쓰이면. 그러니까 자선활동으로 모여진 돈을 기부도 해야 돼. 즉, 돈도 내야 되고, 오디션도 봐야 돼. 일종이 뭐야? 제약이죠? 그치?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문맥을 파악해야 돼요. 거리 공연을 합법화하기
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술가들은 대신에 자선활동으로 모여진 돈을 기부할 것을 요청받았고 오디션도 봐야 할 것을 요청받은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떤 제약을 받은 거죠. 그 정부는 리프트 뭘 한 거야? 우리가 리프트 동그라미 쳐봐. 우리가 제재를 가할 때 impose를 쓰죠. impose on sanction. 제재를 가하죠. impose 대신에 뭐 put을 써도 되고요. place를 써도 됩니다. 제재를 놓는 거죠. 그치? 그럼 반대말이 뭐야? 제재를 풀다 할 때는 lift를 쓰죠. 그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톨게이트에서 딱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빠를 딱 놓잖아. 그치? 임바고. 제재를 가하다죠. 임바고.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재를 딱 들어오려면 차가 지나가죠. 그러니까 제재를 풀다 할 때는 리프트를 씁니다. 이때 마찬가지죠. 금지를 푼다 해서 리프트를 쓰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audience participation 청중 참여에 대한 금지를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으면 거기에 악사들이 많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나 그 거리는 매우 블랭크 프리. 대체로 블랭크가 프리한 것이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치? 이해가나? 뭐 힌트는 거리 공연을 합법화했어요. 그런데 없대요. 뭐가 없어? 청중 참여에 대한 금지를 철회했습니다. 그럼 철회했으면 거리에 악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다 반전 대체로 블랭크가 풀이 없다는 뜻이야. 뭐가 없어? 거기에 악사가 없는 거죠. 그렇지? A번이죠. 우리가 뭐 버스커를 우리 버스커 버스커 있잖아, 그렇지? 거리의 악사를 버스커라고 하고요. B번은 뭐야? 명지휘자입니다. 명지휘자. 명지휘자. 다음에 C번은 방랑자죠. 얘 꼭 알아보세요. 방랑자. 자, 델타. 자, 델타는 특정 자산이나 특정 문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 특정 자산이나 특정 문화를 파괴하는 행위. 반달리즘이라고 하죠. 그치? 지금 뭐 IS인가? IS 단체에서 막 특정 문화 같은 거 막 깨부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정 문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그래서 반달하면은 공공재산 파괴자입니다. 고의에 의한 공공재산 파괴자를 반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A번이 되고 여기서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철회할 때는 리프트를 써요. 제재나 금지를. 금지를 부과할 때는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도 콜로케이션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자, 24번. 좀 가자, 25번까지. 24번 별표.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은 뭘 가지고 있는 것 보여? The island, 모타섬이네요. 모타섬에 대한
지금 여기서 문장 끝났고 미리 분사구문. 분사구문 준동사의 부정,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하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몰타섬이겠죠. 그죠? 그 섬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네요. 그들 스스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말해? Deny it to others. Deny가 오형식으로 쓰인, 사형식으로 쓰인 거죠. Deny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기를 거부하다. 간접 목적어, 무엇을 주기를 거부하다죠. 그러니까 얘가 사형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사형식으로 바뀌면 deny 직접 목적어 다음에 to를 씁니다. 간접 목적어 나오고 독해할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모타섬을 다른 사람에게 부인하기를 바래. 즉 주기를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디나이는 뭔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사용식으로 쓰였으니까.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이 이제 중요해서 별표를 하라고 했고요. 결국 뭐야? 그게 필요는 없어. 그들 스스로. 그런데 그것을 딴 사람한테는 주기 싫어. 필요 없어. 얘 줄까? 주기 싫어.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야. 자, A번 봅시다. 텅인 치크. 치크에 텅을 넣는 거. 여러분들 여기 뺨에다가 텅을 넣어. 건방짐이죠. 그지? 그러니까 건방짐.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선생님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러봐. 놀리는 거죠. 놀림 조의 건방짐 이런 뜻이고. Dog in the manger는 뭐야? 염을통에 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염을통에 개가 있으면 개는 염을 먹지 않죠. 그치? 돼지나 먹는 거잖아. 그치? 썩은 걸 왜 먹어? 들어온 걸. 아무리 개다 할지라도 소나 먹는 거예요. 소는